미라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아빠 드라마 촬영장에 따라갔었는데요. 네네. 거기 감독님을 봤어요. 근데 다른 유명한 배우들이 감독님을 보고 아유 감독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네네. 좋은 의자에 앉으셔서 마이크 같은 거에 대고 레디 액션! 액션! 하는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 다음에 커서 감독님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 레디 액션 하는 거 그런 감독이 되고 싶어요? 사실은 아빠가 뮤지컬도 하고 붕어빵도 해서 좀 바쁘세요. 그렇죠. 근데 드라마를 안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시작하면 아빠가 몸도 더 열심히 만들고 대본 연습도 열심히 하세요. 그게 힘들긴 하지만 아빠가 드라마를 나가면 믿음아 마음아 오늘 아빠 나오는 드라마 봤어? 엄청 맛있게 나왔는데 이렇게 막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크면 감독님이 돼서 제 드라마 주인공으로 아빠 캐스팅하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 미정부는 냉정하게 얘기했어. 아빠가 주연감인가요? 안 죽고 끝까지 사는 조연으로 캐스팅. 아, 그래, 믿음아. 그리고 아빠가 재미없게 하면 재미없는 건 다 편집하고 재밌게 하면. 잘한 거만. 이야. 야, 역시 아빠를 생각해주는 사람 믿음이밖에 없구나. 믿음아. 근데 그 뭐 드라마를 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뮤지컬 지금 하고 있잖아. 뮤지컬 하고 있고 또 붕어빵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빠니까 항상 아빠는 또 노력을 하고 있잖니. 네가 보기에 아빠 노력 항상 하고 있지. 그게 중요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빠 멋진 드라마로 또 너한테 멋진 모습 보여줄게. 그러면 이 마음으로는 뭘 배우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저는 빨리 어른이 돼갖고요. 엄마한테 제주도에 있는 집을 사주고 싶어요. 제주도 집을? 왜냐하면요. 엄마가 저번에 TV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죽기 전에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면 좋겠다 이래갖고 아하. 엄마가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40살인데 빨리 할머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렇죠. 빨리 사주고 싶어요. 아하,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에 있는 집을 아빠는 내가 볼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믿어봐, 아빠 여기 약속할게. 아빠 5년 안에 열심히 해서 바다가 보이고 마당 있는 집을 이사를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경재 씨 콜을 아주 납작하게 만들겠대, 아빠. 마음이 믿지? 그리고요. 저 엄마가 돌아가면 저 거기 있는 마당을 파갖고 엄마 거기다가 묻어줘서 평생 같이. 에이,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아니야. 그런 말 아니고. 엄마 거기 묻어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아, 막 그런 말은 누가 아니고. 아니 해도 그런 말은 아니야 안 되겠다.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되겠다. 그냥 아파트 살자. 마당 없는데다 가라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주니어들도 효도하는 그런 훌륭한 주니어 같았어요. 알았어요? 네. 외박하게. 아 정혁군. 제가 저번에 통금 시간이 8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랑 진짜 친한 형네 집에서 자고 싶어서 아빠한테 한 달 전부터 얘기하고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요. 아 처음엔 드디어 외박이구나 하고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건 진짜 외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요? 아빠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뭐하냐? 밥은 먹었냐? 진짜 집에 있냐? 시끄러운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진짜 집이냐? 이러면서 계속 전화하시니까 목소리를 계속 들어서 심지어 아빠랑 같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빨리 어른이 돼서 저도 좀 밤새 놀아보고 싶어요. 밤새 놀면 뭐하고 놀고 싶어요? 홍대나 그 압구정 같은 번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친구들이랑 새벽에 수다 떨면서 마시는 커피는 어떤 맛일지 진짜 어떤 맛일지. 그래, 근데 사실 그 심정 저 이해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다방에 가면 앉아있고 싶더라고요. 다방에 탁 커피 마시면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괜히. 또 한 번은 아빠랑 심형을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아빠랑 왔어 딱 그러는데 왠지 그때는 걔네들이 어른이 된 것 같고 되게 어린애 같더라고요. 야, 그리고 아빠랑 왔니? 그래, 또 요즘에는 애들이 막 밤에 돌아다니는 걸
사진 찍어서 막 SNS에 올리는데 어. 저는 그걸 침대에 누워서 딱 밤에 보고 있으면 어, 좀 부끄럽다.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그 나이...